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 개정판.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물론. 다시 들으십시오. 물론. 22번. 운전. 다시 들으십시오. 운전. 23번. 주문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문하세요. 24번. 피곤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피곤해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주유소입니다. 2번. 주차장입니다. 3번. 돼지우리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주유소입니다. 2번. 주차장입니다. 3번. 돼지우리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번. 한국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3번. 서점에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4번.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번. 한국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3번. 서점에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4번.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28번.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마리 있습니다. 2. 세 마리 있습니다. 3. 두 송이 있습니다. 4. 세 송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마리 있습니다. 2. 세 마리 있습니다. 3. 두 송이 있습니다. 4. 세 송이 있습니다. 29번.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상자 뒤에 있어요. 2번. 상자 밖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상자 뒤에 있어요. 2번. 상자 밖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여기 앉아도 돼요? 1번. 네, 앉으세요. 2번. 네, 여기 있어요. 3번. 네, 앉지 마세요. 4번. 네, 오지 않아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앉아도 돼요? 1번. 네, 앉으세요. 2번. 네, 여기 있어요. 3번. 네, 앉지 마세요. 4번. 네, 오지 않아도 돼요. 31번.
왜 아직 퇴근 안 하세요? 1번. 늦잠을 잤거든요. 2번. 일찍 퇴근했거든요. 3번. 할 일이 남았거든요. 4번. 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왜 아직 퇴근 안 하세요? 1번. 늦잠을 잤거든요. 2번. 일찍 퇴근했거든요. 3번. 할 일이 남았거든요. 4번. 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32번. 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 1번. 네, 하지 못해요. 2번. 네, 사고 싶어요. 3번. 네, 여기 없어요. 4번. 네, 할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 1번. 네, 하지 못해요. 2번. 네, 사고 싶어요. 3번. 네, 여기 없어요. 4번. 네, 할 수 있어요. 33번. 제주도에 가 봤어요? 1. 네, 가보고 싶어요. 2. 네, 정말 좋았어요. 3. 네, 가봤어요. 4.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주도에 가봤어요? 1. 네, 가보고 싶어요. 2. 네, 정말 좋았어요. 3. 네, 가봤어요. 4.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날마다 한국어 학원에 가요? 1번. 아니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요. 2번. 아니요. 날마다 한국말을 공부해요. 3번. 아니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4번. 아니요.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마다 한국어 학원에 가요? 1번. 아니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요. 2번. 아니요. 날마다 한국말을 공부해요. 3번. 아니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4번. 아니요.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35번.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뭐 해요? 1. 등산을 자주 가요. 2. 운동을 하는 중이에요. 3.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4. 한국어를 배우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뭐 해요? 1. 등산을 자주 가요. 2. 운동을 하는 중이에요. 3.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4. 한국어를 배우면 좋겠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아저씨, 이 운동화 얼마예요? 2만 5천 원이에요. 원래 5만 원인데 지금 50%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 운동화 얼마예요? 2만 5천 원이에요. 원래 5만 원인데 지금 50%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37번.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일주일에 6일 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일주일에 6일 일해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모니카 씨, 어서 와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이 참 좋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금방 찾았어요.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 어서 와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이 참 좋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금방 찾았어요.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 39번. 지금 커피 주문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영업이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커피 주문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영업이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0번. 출근 시간에는 항상 차가 막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요.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그리고 계속 서서 가야 하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출근 시간에는 항상 차가 막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요.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그리고 계속 서서 가야 하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